뭐야, 조선이 이까지 글 쓰면 어떻게 하나. 선배님, 손님이 와서 기다리십니다. 손님? 누구세요? 좀 나갑시다.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데요? 무슨 일인지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? 예, 말씀해 보세요. 당신 말이야,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자식도 둘씩이나 있다면서? 그러면서 말짱한 총각이 내 아들 꼬셔내고 그래도 돼? 좀 나가시죠. 아니,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? 그 양반이 총각인가 보죠? 나이는 얼추 박 형사님이랑 비슷해 보이던데. 아니, 왜 하필... 아, 이게 나이 먹을수록 편안한 상대를 찾아봐야 되는 건데. 아, 차 시키시죠. 아무거나 시켜요. 어차피 난 안 마시니까. 뭐라도 한 잔 드시죠. 나 밖에 나와서 아무거나 안 마셔요. 예, 커피 주세요. 네. 내가 왜 찾아왔는지 짐작이 가겠죠? 예. 얘기 시작하기 전에 우선 두 가지만 부탁합시다. 첫째, 나 여기 온 거 경사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줘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둘째, 경찰서 사람들이 박 경사랑 우리 경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? 모릅니다. 다행이군요. 차후에라도 절대 우리 경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일 없도록 단속 좀 해줘요. 경수 법대 동창 중에 검사들도 많은데 또 세상 압니까?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얽혀서 쓸데없는 구설수에라도 오르게 될지. 애 둘씩이나 있는 말단 여형사랑 어쩌고 저쩌고 남들이 들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. 나 경수 그렇게 키웠어요. 티끌 하나 묻히지 않고. 죽 써서 개 주려고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?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네요.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 알아듣습니다. 알아들어요? 아, 알아들었단 얘기구나. 그럼 됐네 뭐. 얘기 의외로 쉽게 끝났네. 저도 누구보다도 경수 씨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. 앞에 계신 경수 씨 어머님처럼요. 키워주신 정이 왜 나은 정만 못하겠습니까?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저 알아요. 하지만 조금만 더 경수 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. 부모 자식이 참으로 가까운 사이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남보다 더 서로를 못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. 보기보다 건방지구만. 나는 사려가 깊은 사람이 못 돼서 내 자식이어도 잘못 헤아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충고 고마운데 내 좁은 소견으로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남의 자식 둘씩이나 거두는 자리로 내 아들 못 보내. 자식 키워봐서 알겠네. 자식이 뭔지. 어때요? 제 자식 키우기는 쉬운가? 그렇게 키운 아들이
나중에 애 딸린 이훈녀랑 결혼해서 남의 자식이나 걷어주고 살겠다고 하면 사려 깊은 박정금 씨는 그 속 들여다보고 허락을 할 건가요? 어디서 낯살이나 먹어가지고 염치 없이. 보니까 경수같이 순진한 아이 앉은 자리에서 열두른 꼬시겠어. 나 참 징그러워서. 형사노릇 하느라 세상 밑바닥 어디까지 들여다본 인생인지 모르지만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. 알아들어? 어쨌든 이런 일로 두 번 얼굴 볼 일 없도록 하자고. 불쾌해서 내가.